이렇게 구성품이 있습니다. 처음에 이 선반을 비닐이 씌워져 있을 텐데 이거를 먼저 벗겨주세요. 그리고 이거를 조립해 줄 건데 이 구멍 방향을 바깥으로 해서 구멍이 있는데 여기다가 연결을 해줄 겁니다. 이렇게 결합을 했으면 이번에 이 바를 연결해 줄게요. 혹시 나사가 잘 안 들어가면 전동 드라이버로 조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이제 조립된 것을 설치할 건데 이 접착제를 이용해서 이 면에 발라줄 겁니다. 위치를 대충 잡아보시고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동봉되어 있는 스티커를 꼭 붙여주세요. 반대쪽도 이렇게 붙여주셔야 실리콘 접착이 잘 붙어있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로 최소 이틀 정도는 유지를 해주셔야 됩니다.